난 대구에 살고 있는 19살 여학생이야. 오늘 있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린다. 부모님은 오늘 지인분 장례식 때문에 집을 비우셨고 난 수시 원서를 넣은 후에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누웠어. 그 전에 밤 11시쯤 잠깐 편의점에 다녀왔는데 그때 현관문을 안 잠궜었나 봐. 방문을 살짝 열어뒀었는데 뒤척이며 보니까 현관에 센서 등이 켜져 있는 게 보이는 거야. 부모님이 오셨나 보다 했는데 그때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걸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건 우리 부모님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나는 바로 일어나서 조용히 문을 닫고 잠궜어. 난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했지. 근데 그 상황에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자꾸만 크게 말하라는 거야. 그래서 최대한 조용하게 하지만 또박또박 분명하게 주소를 불러주며 지금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고 그리 말을 했지. 그러자 지구대에서 사람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. 너무 무서워서 119에도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센서 등은 오작동을 한 것이고 내가 헛소리를 들어서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거면 어쩌나 그런 생각 말이야. 그래서 조용히 문으로 다가가 귀를 대봤는데 그 순간 냉장고 문 열린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. 정말 너무 무섭고 온몸이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집 안에 있는 방문이 차례로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 방문 문고리가 마구 흔들리는 거야.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고리를 계속 돌리더라고. 그러다가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. 그러더니 경찰입니다.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지.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말이야. 입은 틀어막고 울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. 난 후다닥 창문으로 뛰어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 경찰관 두 분의 목소리를 확인한 후에야 문을 열게 되었지. 보통 경찰분들은 2인 1조로 다니시니까. 그러고 있으니까 119 대원분들까지 오셔서 집안에 사람이 북적북적하게 되었어.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야. 난 펑펑 울며 분명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. 나한테 경찰이라 하면서 방문을 열어달라고 그리 말을 했다. 그렇게 말을 했어. 경찰분들은 집안을 다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다며 착각한 게 아니냐고 했고 119분들은 내가 몸을 너무 떨고 있으니까 일단 병원으로 가자 했지. 그런데 그때 아이씨! 뭐야 이거! 출동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거야. 왜 그랬는지 알아?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온몸이 벌벌 떨려. 이놈이 세탁기 안에 숨어 있었던 거야. 다들 그 안에 숨어 있을 거라곤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지. 경찰은 그놈을 잡아가고 119 대원은 괜찮냐며 병원에 안 가셔도 되겠냐 물었어. 경찰분들이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오셨고 아버진 지금 경찰서에 가 계셔. 나 이제 평생 세탁기 문 못 열 것 같아. 열면 안에서 누군가 확 뛰쳐나올까 봐 너무 무섭다. 다들 문단속 철저하게 해. 요즘은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범죄 표적이 되었는 거 다 알지?